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동훈 씨가 뭐 서울법대를 나오고 했으니까 똑똑하죠. 외모도 보면 사람이 좀 똑똑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말을 참 잘하네요. 말을 잘한다는 건 생각이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르다는 이야기죠. 자기 생각이 정리되어 있고 두뇌 회전이 빠르니까 즉시에 적당한 말을 던지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은유라든지 이런 표현을 많이 감안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듣더라도 좀 언짢긴 하지만 기분이 나쁜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과격한 이야기는 하기에 장관 정도가 되면은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그 강한 표현을 쓰고 이렇게 하면은 뭐 파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부드럽게 좀 코믹하게 좀 은유적으로 우회적으로 그렇게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참 사람이 말재주도 뛰어나고 머리 회전이 빠르다. 상대방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그렇게 밉지 않은 말을 하는 겁니다. 김유겸 씨가 하도 자기를 몰아붙이니까 김유겸 씨한테 여러분들 뭐죠? 범죄인을 수사한 수사관답게 거짓말을 끊기가 어려우면은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훅 집어서 거짓말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역정을 낼 건데 거짓말을 끊기가 어려우면은 좀 줄이시면 됩니다. 담배 끊기가 어려우면 좀 줄이시면 되지 않습니까? 술도 끊기가 어려우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 짧은 문장이지만 완전히 상대방이 그냥 한방백인 거죠. 네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약간 뭐죠? 예. 우회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조선 제1의 혀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검사 때 저를 조선 제1 검이라고 부르셨던 것은 민주당 쪽 분들이었습니다. 김의겸 씨도 한 20년 이상 정도 한겨레 신문 기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청와대 대변인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항상 글을 쓴 사람이니까 글하고 말은 또 다르니까 글하고 말은 조금 타고나는 부분이 있죠. 예.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 민주당 의원들이 저를 부르는 이름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면서 그렇게 뭐죠 상대방이 뭐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역정을 내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한 아주 멋진 말이죠. 김의겸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다운 장관의 말솜씨는 역공, 허를 찌르기 또 대담한 사실 왜곡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항상 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하리라고 보는 겁니다. 역공하고 허를 찌르는 것은 말의 기술이고 대담한 사실 왜곡은 한동훈 씨와 관련된 게 없고 김의겸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사실 왜곡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죠. 여기서는 사람이 본심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기를 치면 항상 다른 사람들도 사기를 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기가 거짓말에 익숙하면은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거짓말을 항상 하는데 익숙할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 본심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한동훈 씨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유행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면 딱 보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덕담으로 하신 말로 생각하겠습니다. 저에게 덕담을 하셨으니까 저도 덕담을 한번 해드리자면 거짓말이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아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안 쓴 겁니다.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거짓말을 끊기가 어려우시면은 금연하기가 어려우시면은 금주하기가 어려우시면은 그거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얼마나 이런 위트가 넘치는 멋진 뭐죠? 촌철살인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저에게 덕담하셨으니까 저도 덕담을 해드리자면 거짓말이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아주 위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자기 잘못을 지적받으면 호통치고 고압적으로 말을 끊고 그냥 넘어가자고 이러시더니 끝나고 나면 당장 라디오에 달려가서 제가 없는 자리에서 욕하고 뒤풀이하시는 것이 요즘 민주당의 유행인가 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뭐죠?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면서 뭐죠? 너그 뒤에서만 궁시렁궁시렁 그렇게 하지 마라. 남자들이 좀 치사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이쁘지 않습니까? 송파 출신에 대해서 저는 최근에 송파구 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신기한 것이 보통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근거가 있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치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권이 참 지저분한데죠. 그러니까 뭐 공천이라든지 이런 걸 둘러싸고는 음해도 많고 모략도 많고 역공작도 많고 별짓이 다 많지 않습니까? 뭐 자리는 한정돼 있고 하고 싶은 사람은 많으니까 점잖은 사람은 갈 만한 데가 아니죠. 어떻든 간에 거짓말을 끊기가 어려우시면 좀 줄이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 한동훈다운 이야기인데 뭐 이 양반도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뭐 본인이 또 임명자가 안 움직이니까 그렇겠죠. 본질적인 문제는 뭐 전혀 다 입을 다물고 사니까. 어떻든 간에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